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아키라백입니다. 얼마 전 청담에서 백승우 셰프의 미슐랭 원스타 도사바의 백승우글 영상에 담았었는데요. 이번엔 백승우 셰프의 아키라백을 토론토에서 방문해보았습니다. 아키라백은 토론토, 방콕, 두바이 등 7개 도시에 이어서 2019년에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도 오픈했으며 한식이 가미된 일식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음식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레스토랑입니다. 저는 일행과 함께 디너로 예약 후 방문하였고, 레스토랑은 비샤 호텔 2층에 위치해 있어 계단과 엘리베이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부는 천장에 커다란 포인트 구조물이 있었고, 주방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저는 2019년 마지막 날 방문하여 2020년을 맞이해 5가지 코스로 준비된 디너 코스 메뉴를 주문했는데요. 한 코스에 두 가지 요리 구성으로 일행과 쉐어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참치와 송이버섯이 올라간 피자가 나왔습니다. 도사바의 백승욱에서 먹었던 피자가 떠오르는 이 메뉴는 도사의 것보다는 피자 크기가 좀 더 컸는데요. 먹을 땐 손으로 먹으라고 권해주시더라고요. 맛 또한 도사에서 먹었던 피자와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띠아에 발린 우마미 아이올리 소스와 위쪽에 트러플 오일의 향이 참치와 버섯과 섞이면서 감칠맛이 확 올라오고 마이크로 시소가 특유의 향긋함을 남겨줍니다. 개인적으로 도사 피자는 입안에서 드라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곳에선 신선하고 촉촉한 해산물과 알맞은 간으로 적당히 오일리한 것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노란 크림은 서양 대파, 하얀 크림은 코코넛, 초록색은 고수로 만든 소스로 세 가지 소스와 함께 해산물을 믹스해서 먹는 요리입니다. 해산물은 조리된 관자와 랍스타, 그리고 생해산물로 우니와 생오징어, 그리고 생새우가 담겨 나옵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실하게 들어있어 아주 신선했고, 부드러운 크림에 해산물의 날것과 조리된 것의 조합은 다채로운 식감으로 단맛을 풍기는 메뉴였습니다. 연어 타다키는 위쪽에 잘게 썰린 양파와 튀김파가 뿌려져 있고, 중앙에 절인 와사비가 올라가 나옵니다. 소스는 머스타드에 약간의 미소가 섞여서 고소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코끝이 찡해지는 강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중화풍으로 튀긴 새우에 쓰리라차 소스와 마요네즈를 버무려 넣은 것으로 얇은 튀김옷에 새우가 아주 부드러웠으며 쓰리라차 렌치 소스는 입술이 은근히 얼얼해지는 맵기였습니다. 세컨드 코스는 두 가지 요리 모두 알싸함을 느낄 수 있던 코스였습니다. 소고기가 아닌 참치육회로 플레이팅이 정갈했는데요. 노란 메추리알이 앙증맞게 올라가 나옵니다. 함께 나온 김부각에 얹어 먹으니 길쭉한 참치의 모양 덕분에 신선함이 큼직하게 입안 가득 들어왔고 김부각이 바삭한 식감을 더해줍니다. 특별함은 크게 없었지만 소이소스로 깔끔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불고기 타코는 아키라백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타파스를 먹는 것처럼 하나씩 들고 먹는데 야들야들한 와규의 식감이 굉장히 주시하면서 타코와의 밸런스가 훌륭했습니다. 매콤한 토마토 펀즈와 고추가 깔끔하게 끝맛을 잡아줬고 고수의 향미까지 완벽했던 디시였습니다. 각져 있는 크리스피 라이스는 6피스가 담겨 나오며 가장 밑에 튀김밥이 깔려있고 위로 참치와 미역 줄기가 얹어져 나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누룽지처럼 겉면은 크리스피하면서 쫀득한 식감의 튀긴 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참치와 잘 어우러지면서 오독오독한 미역 줄기가 밸런스를 맞춰주었고 매콤 달달한 아이올리 소스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알래스카 대게 요리는 크리스피 라이스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알싸함이 느껴졌고 마요 소스와 함께 킹크랩 살이 먹기 쉽게 손질되어 제공되는데요. 소스 이름이 다이너마이트 소스라고 적혀있어 여쭤보니 매운맛과 함께 입안에서 날치알이 톡톡 터지는 느낌을 담아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게살만 먹어도 충분히 실하고 탄력 있었지만 버섯 피클과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숯불에 구워진 리바이는 위로 와사비 줄기를 다져 피클한 소스가 뿌려져 나옵니다.
고기의 식감이 정말 부드러웠던 건 기억에 남지만 양이 꽤 넉넉했음에도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음식은 신년을 맞이하는 스페셜 요리로 농어와 함께 주키니로 만든 국수가 담겨 나옵니다. 앞서 먹은 네 번째 코스와는 상반되게 담백한 요리로 생선살과 애호박면은 너무나 깔끔했고 바지락 육수와 트러플 향의 궁합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먹어보았던 흰살 생선 중에 꼽히는 요리로 스푼을 요청해서 맑은 국물까지 말끔하게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얼그레이 초콜릿과 커피 향이 나는 휘낭시에가 나왔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밤과 바닐라 두 종류로 화이트 초콜릿 쿠키와 함께 담겨 나옵니다. 적당한 단맛과 함께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날에 방문해서 아키라백의 시그니처 메뉴를 모아둔 코스와 함께 이날 하루만 제공된다는 스페셜 메뉴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매콤하고 강한 소스로 강렬했던 맛이 기억에 남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 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